애플이 접는 기기에 대한 특허를 취득한 걸로 알려져 아이폰 등 애플 기기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NBC 방송 등에 따르면 애플은 이용자가 스크린뿐만 아니라 기기의 여러 부분을 터치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의 기기에 폴더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를 비롯해 중국 업체 등은 폴더블 폰을 시장에 내놨지만 애플은 아직 이를 선보이지 않아 시장은 애플이 폴더블 방식으로 아이패드에 먼저 적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